안녕하십니까. 빛과 소리가 있는 빗소리 한울타리 농원 TV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에 텃밭에 수박을 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박은 올해는 안 심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플 수박. 그리고 복수박, 그리고 이제 속이 노란 수박, 이렇게 세 종류를 심을 겁니다. 수박은 텃밭에서도 작년, 재작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굉장히 잘 자라고 관리만 조금만 해줘도 수확물을 얻어서 맛있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품종입니다. 특히 애플 수박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얇고 그래서 사과 깎아 먹듯이 깎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사과 정도의 크기로 자라기 때문에 먹는데 크게 부담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망고 수박은 올해 처음 이제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복수박도 굉장히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종류를 올해는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과 수박 거리는 이식 거리는 86cm 정도 해서요. 이식을 할 겁니다. 너무 가깝게 심으면 수박 넝쿨이 많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 86cm 정도 깊이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활착을 위해서 꾹 눌러주지 않고 가볍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충분히 오질 않아서 땅이 부슬부슬합니다. 심고 나서 푹 물을 주고 복토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애플 수박을 심었고요. 애플 수박에 이어 다음 다섯 개는 복수박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망고 수박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망고 수박도 식재 거리는 1m 86cm 간격으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망고 수박까지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식재한 곳에 이제 물을 좀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나서 복토를 가볍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은 수박에 물을 충분히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수박에 수분 날아가는 걸 방지하고, 또 뿌리가 경계에 건들 수 있도록 복토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지난번에 애플 수박, 복 수박, 그리고 망고 수박을 이식을 했었는데, 애플 수박 같은 경우에는 포기간 간격을 86cm로 했었는데, 그 중간에 4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도 될 것 같아서 추가로 파종을 하려고 모종상에 가서 애플 수박 모종을 사왔습니다. 8개 사왔는데요. 개당 가격이 약 3,000원 정도 합니다. 모종값이 싸지는 않죠. 그래서 모종을 지금 사와서 중간에 지난번 심어놨던 1번, 2번 사이에 하나씩 더 심으려고 합니다. 요 간격은 43cm 간격으로 심을 거고요. 네. 그러면 심는 과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적으로 이제 점검을 한 것은 뭐냐면, 어린 순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어린 순이기 때문에, 요 꼬다리, 요 순이 파묻히지 않도록, 이렇게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보고 지금 순이 다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앞쪽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번째까지 요까지는 이제 애플 수박 10주 그리고 저 후미에 3주에서 13주를 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심은 게 복수박 5주 심었고 그 이후에 망고수박 5주 이렇게 해서 총 심었고 일반수박도 모종이 딴 데서 남은 게 있어서 4개 정도 구해가지고 지금 일반수박도 이렇게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텃밭에 일단 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에 심어진 게 이제 참외입니다. 참외 10주 이렇게 심었고 그 다음에 아삭이 고추 5주 그 다음에 가지도 인근 주민들이 모종을 키워서 준 거 7개 심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일반 토마토는 안 심었고요. 방울 토마토 4개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약재로 쓰신다고 해서 여주 그 다음에 수세미 이렇게 했고 이파리를 따먹는 들깨 3주 심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호박 심었는데 중간에 바람이 불어서 하나는 부러져서 지금 고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꾸는 집 앞에 텃밭, 작은 텃밭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나가는 과정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